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화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쪽 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며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하여 거주하며 염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심판에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불신앙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에 대하여 거스리는 반역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은 블레셋에게 적용되고 모압과 암몬에게 적용되고 구스와 그리고 이제 제국인 아수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그 외에도 유다를 둘러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자기 집안 사람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도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물으신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또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근거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에서 끝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말씀의 계승자, DNA의 계승자, 구약성경적인 또 이사야적인 표현으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에 남은 하나님의 DNA,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끊임없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남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한국이든지 아니면 서양물이든지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손을 보호하는 대개 그 왕손들은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이 반역의 무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이나 혹은 하인이나 평민의 자식으로 위장해서 그리고 대개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구사일생의 그런 도피의 길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복귀하게 된다는 그런 상투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들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일을 계속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는 그들의 기세를 꺾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궁극적으로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럴 때는 참고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세대가 완전히 진멸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길이 참고 또 인내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의 줄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화시키시고 또 이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이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위태롭지만 견고하고 또 세상의 풍파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같습니다. 예,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이고 시므온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방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역시 그들을 제압하고 평정하고 제국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예. 블레셋의 도시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아수르와 또 아수르 이후에 그들이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 대하여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참지 않을 것입니다. 예, 불신앙의 문화가 오랫동안 득세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 시대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 안에 스스로 파멸과 또 분열과 그리고 몰락의 씨앗과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세상이 득세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오래 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줄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일에 견눈질하고 부러워하고 이중보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중보험 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이중보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 또 제국의 보험을 들고 속국 노릇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는 듯이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경멸하셨습니다. 또 이를 참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를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유다도 그 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따르다가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애굽의 눈치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이 오랑캐의 힘을 빌어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런 꾀를 부려봤습니다만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예, 새우등 터지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명기의 약속, 즉 언약의 저주를 실행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보험증서로 생각하는 그 보험증서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돌로 만든 성전으로 대체하려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고 또 그들의 그 보험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험증서는 니들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다른 보험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신실해져서 돌아와서 쓸 거라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패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 주의 날은 심판의 날도 있지만 회복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잠잠히 주시는 사랑과 또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보다 훨씬 더 거센 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보다도 훨씬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는 문화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게 소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문화 개신교주의라는 이름을 쿨투어 프로테스탄티스무스, 문화 개신교주의라는 이름을 달았던 그들은 이 세상의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개인 PC로 발전될 때 너무 좋아했고요. 우리가 너무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겠다. 또 미디어 장치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때 너무나 좋아했고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법과 또 민주주의 질서가 점점 이렇게 퍼져갈 때 아,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열렬히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그런 운동이나 또 민주화를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흐름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문화 개신교주의, 그런 이 세상에 대한 낙관론, 그건 세계대전을 통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미신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간악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없는, 세계대전 없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으면서 인간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더 계몽되고 더 발전되고 더 합리적이 되었다. 회의와 또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 하나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조작하고 변화시켜서 우리는 모든 슬픔을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의 황우석 사태와 같은 것도 그와 같은 판타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게놈 연구라든지 또 자연과학의 발전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질병 없고 근심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또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 인류는 인생은 다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성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오늘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시각각으로 조여오고 있는 불신앙의 사조들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주의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중요한 사명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이 세상은 함께 발전해야 돼 가야 될 것인가, 주의 교회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은 함께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적대화해서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만의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의 모델, 예, 하나님의 약속과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세상과 고립되거나 세상과 적대하거나 아니면 세상 없이 우리끼리만 마이웨이를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핸들을 잡고 출장의 길에 떠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장사를 하고 이 세상에 돈을 세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병상과 모든 불행과 그리고 이 세상의 비참함과 아픔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과 주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궁금해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신명기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유다의 병이 깊었을 때에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성전 어딘가 뒤에 먼지와 거미줄에 쌓여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요시아 왕이 사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하고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절기만 내려왔을 뿐이지 그들은 세속화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뒤늦게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그들의 규율을 만들었고 뭐 탈무드를 포함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복잡한 규정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종교를 만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전부 다 구약에 대한 인용으로 가득 차 있고 히브리서가 구약에 대한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해야 하고 그리고 분명한 DNA를 지켜야 될 겁니다. 예. 이 DNA를 지키고 이 DNA를 없애기 위해서 예. 터미네이터가 그 내용이죠. 예. 그 씨를 말리려고 미래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오코너예요? 누구예요? 어쨌든 예? 존 코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존 코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 코너를 예, 지키고 우리의 예, 복음의 씨를 정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예, 우리 동네에도 큰 교회가 있고 앞 동네에도 큰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 큰 교회가 무슨 현대백화점 같은 교회는 아니었죠. 당연히 그래도 동네에서는 큰 교회. 예. 옛날에 조영남이 유행가처럼 불렀던 노래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그렇죠. 예.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아니죠. 빨간 벽돌 예배당이죠. 예.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강남 개발과 도시 개발의 붐이 일고
여기저기에 건물들이 세워질 때도 항상 1층의 교회,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지하실의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이 한강 이쪽에서 저녁에 보면요 이 한강 저쪽 편이 빨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당 네온사인 그 십자가 탑이 정말 빨갛게 서 있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론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우후죽순, 야, 저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근데 지금은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걸 규제하기도 하고 이제는 종탑 세우는 일을 별로 하지도 않지만 개척교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큰 교회 메가처치들만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 황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이미 세상이 혁명이 일어나서 다 바뀌었죠. 그러나 푸이의 궁전 안에서 그는 여전히 황제입니다. 마지막 황제인 거죠. 그러나 곧 쫓겨나서 예 인민복을 입고 깨진 안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모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이 반역의 거리가 되어간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궁전 안에서만 여전히 황제인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대의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세상이 있을 거라고 세상이 교회를 고마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찬양하고 그러리라고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리라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한동안 교회에 대해서 코미디 소재로 삼는다든지 신문에서 비판의 소재로 삼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영접을 해줬고 그리고 여의도에 100만 군중이 모일 수 있도록 마이크 시설과 모든 시설과 그리고 안전과 또 질서까지 치안까지 다 유지해 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전국에 생중계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우호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80%라고 아직도 말하면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그렇게 질서를 주셨고 명령하셨다 그 얘기를 해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시절이 오고 말았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수가 그 칼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들이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것 들으셨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 DNA를 지켜야 하고 이 세상과 적대적으로 서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적대적으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리와 늑대들 가운데로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냥 멍청하게 어우, 저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 DNA를 지켜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실지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곡과 마곡에서 주님이 마지막 전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70년대, 80년대를 지날 때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CCC에서 김준근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지 않을까. 온 세상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고무되었어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십자군들이 방패에다가 십자가만 그렸지 전혀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황제와 제후들이 교황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온 세상이 기독교 세계가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라지가 그 가운데 도처에 스며들고 복음은 실종되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오면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청와대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전군 신자와 운동이 이뤄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했고 그러면 막 교인들이 박수 쳤어요. 그리고 경호실장인 차지철 경호실장이 예수님을 믿어 청와대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럼 또 막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누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너무 박수치고 청소년 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다 됐다. 네,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고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었지만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고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그 DNA를 그들은 지키고 산 위의 동네로 그리고 바닷가의 등대로 그들은 서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순교자의 피를 따라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진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주실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열방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루터기를 완전히 멸절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이를 지켜내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복음의 가문을 지켜낼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를 지켜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안에 그 극상품 품종을 잃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느냐고요? 예.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앱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어느 날 성경 앱 못 깔게 하는 뭐 글쎄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앱도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럴지도 몰라요. 성경 앱도 안 가지고 다녀요. 읽지 않은 것을 왜 거기다 깔겠어요? 예, 보지 않은 것을 왜 깔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의 흔적 정도 남게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그런 시절 그런 세월이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거대한 문화로 준비하고 그리고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친화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들 안에 영성과 정교성이 다 내재되어 있는 세속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구별해내기 위해서 바울과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피를 토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외쳤고 또 이를 위하여 성경을 썼습니다. 주님의 편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저희도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2023년에도 예, 그런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성도일 뿐인거요. 위로받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순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목회자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규제했는데 어떤 분은 예, 교회가 작은 교회거나 또 이런 교회들, 예, 다른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들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빌려 쓴다고 새벽기도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오랫동안 빌려 썼지만 새벽기도 계속 했잖아요. 예, 저희 교회 아주 초기 리더십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수면 방해되고 찻소리 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까요? 논리가 약간 이상해지긴 하는데 예, 그래서요. 그랬더니 꼭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안 고마워하죠. 아무 상관없죠. 니네 커리어하느라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새벽기도를 하다가 안 한다고 우리가 고마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새벽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역시 그런 케이스. 예.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굉장히 시간 여유가 많고 예, 유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럼 우리도 새벽기도 안 하고 8시까지 자고 9시쯤 출근하거나 예.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부목사님이 예, 은근히 그런 불평을 얘기했어요. 서울 교통 상황 때문에 저희는 10시까지 출근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오후는 자유. 예, 좋은 직업이죠.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 어쨌든 주일 예배 한 번을 잘 준비해서 들을 수 있다면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정말요? 예,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그 교회들이요. 네. 우리가 네, 기도해야 될 이유, 또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제자를 삼아야 될 이유, 양육해야 될 이유. 제가 어제 오후 남자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물샐 틈 없이 짜여져 있어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은 금요일 토요일은 전화 코드도 빼놓고 이틀 동안 완전하게 설교 준비만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낭만적이라 그랬습니다. 낭만적이라 예, 퍼포먼스 같은 설교를 그것도 토요일 날은 원고를 다 작성해놓고 하루 종일 외운다고 그랬어요. 예, 안 보고 하기 위해서 제가 낭만적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토요일 날도 거의 하루 종일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오후에 제자 훈련을 해서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암송 숙제들이 많잖아요. 남자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지 말까요? 아니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제 아내가 저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도 고마워하고 또 격려해주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부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천하를 다니면서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양을 치고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거칠어로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한번 해보는 신앙 코스 중에 하나로 이걸 꼭 다 외워야 돼? 금방 잊어버릴 걸 왜 외우지? 이런 걸 뭐하러 하지?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우울해질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제 복음 사역은 여기까지. 내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구나. 주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다고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지 못한다면 저는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저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못난 놈 또 그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누구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유익하다고 그러고 왜 제자 훈련해서 성도들을 바쁜 성도들을 못 살게 구느냐? 네. 그래서 내버려 두어 보면은요. 예.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이제 앱도 없어지죠.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90%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예. 전후에 캐톨릭 개신교 합해서. 그런데 아마 한 십몇 년, 20년 전인가요? TV에서 그 균터 야호가 하는 그 퀴즈에서 주기도문 순서를 이렇게 해놓고 퀴즈를 맞췄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독일에서. 거기 퀴즈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옛날 베를린 올림픽에 무슨 종목에 금메달 싼 사람이 누구냐 해도 맞춰요. 그 퀴즈 박사들은 나오면 다 맞춥니다. 근데 주기도문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1, 2, 3, 4 해놓고 순서가 왜 A, B, C, D냐 A, C, B, D 아니 어쨌든요 A, D, B, C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중에 맞히는 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당연히 됐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종소리가 나고 교회는 공회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바꿔도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수많은 성애로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준을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그런 빙하기는 금방 올 거다. 복음 절벽의 시대는 금방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터에서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시죠.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랬습니다. 분주하고 바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다음에도 온 세상이 곡을 했던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먹고 사고팔기에 분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의 진액을 온전하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네가 너의 길을 지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길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중보팀이 철야 기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다 졸았다고. 뭐 다는 아니지만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철야했는데 당연하죠. 보니까 진짜 꼬박 철야한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철야기도는 없어졌습니다. 심야기도가 생겼지만 심야기도도 저녁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죠. 옛날에는 새벽 4시 반 새벽기도할 때까지 진짜 꼬박 철야했습니다. 꼬박 철야했어요. 철야기도는 철야하니까 철야기도인 줄 알았는데 요즘 그건 이름만 남기고 뭐 철야 심야기도 심야기도 이렇게 다 바뀌었고 물론 저희도 하지 않죠. 이제 점차 모든 것들은 다 경량화되고 변화되어 갈 것. 예. 그러면서 다시
블레셋이 암몬이 구스가 아수르가 다시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잃어버려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을 이루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명가, 극상품, 포도, 품종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또 각성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성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DNA를 잘 지키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벅차지만 내의 코도 석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탁을 잘 지켜내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들의 묘비명에는 복음의 명가를 지켰다는 이름이 꼭 거기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암흑의 무명의 성도만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킨 사람들 예. 그런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